아, 나도 레드카펫 한번 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주제 신청하고 싶죠? 마음대로 하세요. 시상식에서 무조건 보이는 레드카펫. 근데 왜 레드카펫일까요? 우선 레드카펫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로 가야 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트로이와 미케네 간의 전쟁인데요. 아, 너무 쉽게 말했나? 그냥 실제 역사적으로 왜 발발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신화적으로 보면 헬레네라는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 트로이로 간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전쟁이었는데요. 미케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 귀국을 할때 그의 아내인 클리템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맞이하기 위해 붉은 천을 깔아 그 위로 밝게 합니다. 이게 레드카펫의 기원인데요. 자, 그렇다면 레드카펫이 왜 빨간색일까요? 약간 재탕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조회수를 빨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가능하면 두 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은 귀족과 부유층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왜냐면 당시 모직 10kg을 붉게 염색하려면 연지벌레 14만 마리가 필요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엄청 비싼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너무 비싸서 입지도 못했죠. 이게 굳혀지면서 귀족의 색이라는 인식이 바뀌는데요. 이러다가 나폴레옹 1세의 황제 즉위식에서 붉은색 카펫이 깔립니다. 이후에 이 전통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1821년 미국의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를 환영하기 위해 레드 카펫이 깔리죠. 미국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22년 로빈 후드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이집트 극장이라는 곳에서 시사회가 열려요. 아, 진짜 이집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시사회에서 레드카펫이 쫙 깔립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배우가 더 돋보이고 배우의 만족도도 더 좋고요. 일석이조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6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이전까지는 레드카펫을 안 깔았는데 이집트 극장처럼 레드카펫을 까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이래서 우리가 아는 레드카펫이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집트 극장에서 얻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배우가 더잘 보인다. 이런 효과가 빨간색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는 특성을 지니는데 배우가 레드카펫 위에 올라가면 주변보다 배우가 더잘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하얀색을 썼다고 칩시다. 잘 눈길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예. 그래서 196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레드카펫이 깔린 이후에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화 시상식에 레드카펫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